지켜주셨던 귀하신 은혜와 내 안에 여러 가지 고백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회개해야 될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예배를 준비하기로 생각합니다. 예배 앞서 목사님이 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을 찾아오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흠없고 티없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언제 어느 곳이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거룩한 마음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낮은 자의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인도하시고 삶의 길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리가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민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알도록 하셨네 믿음으로 외칩니다 나의 가장 마지막 나의 가장 마지막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동안 내가 지쳐 부족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아침에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대비하시네 Jesus.
했을 거라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나를 오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대화시대 주님과 함께하는 내 고요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이 쏟아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간증하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거다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나와 순종하며 것이니 주만 섬기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5장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위로 귀신 사랑 완벽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교독문 2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나라는 코로나 2단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거리 두기, 손 씻기, 모임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코로나가 3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옵시고 코로나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억눌려 신음하는 2,500만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기사 남북통일시켜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동족상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평화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고 성령님과 함께해야만 피곤치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새 사람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날로 더욱 새롭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서로 용서하며 살길 원하고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건강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 우리의 모습과 삶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같이 있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여라. 목사님의 말씀에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원로 목사님 칼럼 네, 일러가 주시겠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운 유대민족에게 두 가지의 신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둘째, 실패를 잃지 않는다. 입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출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그가 연모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20년을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여 타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록 속임을 당한 실패자였으나 그 실패를 잊지 않고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타향살이 20년의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실패 비결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잊지 않는 신조를 간직하여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상하이 이스라엘의 총영사를 지낸 아미킴이 대사는 중국 기자와 인터뷰에서 실패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출발선입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는 분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주부터는 1부 예배, 2부 예배로 저희가 나눠서 예배를 갖습니다. 우리 예배위원분들은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2시 있고요.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는 오전 6시, 수요일은 저녁 8시, 금요일도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지막 주 선교 주일로 갔습니다.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에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와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또, 그 지역에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뭐 이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선교 후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월 13일 2주 남았네요.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교회에서 기념 선물을 준비합니다.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성경 통독 학교가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이름 뒤에 11조는 10, 감사는 감 이렇게 약자 항목을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11시 예배가 유튜브 검색을 하면 가양제일교회 검색하면 실시간 생방송이 바로 뜹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냥 가양제일교회 검색하면 바로 뜹니다. 그래서 검색하셔서 여러분 함께 은혜 받으시고 다른 교회들 어떻게 하나 이렇게 탐방을 좀 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요. 저희는 금요 예배 한 8시, 10시 정도 끝나니까 이제 늦게 하는 교회들 제가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뭐 시청하면서 이렇게 누구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누구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또 소속을 해서 이렇게 다 메시지 창에 올려놓는 이렇게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은 그 메시지 창에다가 누구 누구 성도 예배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인터넷 그 와이파이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걸로 SK로 바꿨는데. 접속 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혹시 핸드폰에 와이파이 쓰신 번호로 변경을 해주셔야 와이파이가 됩니다. 예, 여러 가지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도 어려운 가운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 요즘 아주 이 찬양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둘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서두른 너의 입을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사람의 사망률이 결혼식이나 생일, 뭐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 전날에는 그 사망률이 감소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앞에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질 때는 비상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키 없는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리저리 떠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지그지글러라는 그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표를 가질 때 잠재 능력을 일깨워주고 극대화할 수 있다. 뭐를 가질 때요?
목표를 가질 때입니다.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사람이 목적지에 도달하기란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브룩스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우리는 혹시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봐 실망할까봐 목표를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도전을 해야 돼요. 그 도전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표를 정해야 돼요. 부모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또 세일즈 하는 사람도 학생 뭐 노동자 뭐 장사하는 사람 모두가 다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질 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그래도 우리가 어떤 무슨 목적을 갖고 무엇을 합시다 무엇을 하자 어떤 목표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과 목표와 비전을 이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뭐를 정했어요? 목표를 정했어요. 그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60만이라는 큰 많은 인구를 데리고 광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 광야를 나아간 것은 뭐예요?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고 전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요 내가 분명한 목표가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목표를 잃어버리면요 방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평생의 목표, 연도별 목표, 주별 목표, 일별 목표를 세워야 한다. 하루를 사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요. 일주일을 사는 것도 목표가 있어요. 1년을 사는 것도 목표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것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표를 크게 세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라는 그 어떠한 제한 속에서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공통점이 뭐예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나는 목표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는 목표를 가지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향하여 의의 면류관을 내가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여러분 목표를 가진 사람이 그 목표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목표에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그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표는 있어요. 목표는 가져요. 꿈은 가져요. 비전은 가져요. 그런데 뭐를 하지 못해요? 희생하지 않아요.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은 뭐예요? 희생을 각오하느냐 수고를 각오하느냐 헌신을 각오하느냐
우리는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어떤 생일을 시작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에서 출세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늘. 여러분 때로는 억울하면 막 싸우고 싶죠. 때로는 막 화가 나죠. 때로는 막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한 주 동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는요 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이크는 뭐예요? 마이크의 목적이 있어요. 강대상도 강대상이에요. 꽃 얼마나 아름다워. 이 꽃도 뭐예요? 목적이 있어요. 시계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일하는데 우리가 다가 아니에요. 그냥 시집 장가가고 자식 낳고 그냥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위해 살 때 진정한 행복과 보람이 있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사진 찍는 사람이 사진을 잘 찍는 특징이 뭐예요? 초점이 있어요. 초점. 선명하게 사진이 잘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초점을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간증을 했는데요. 저는 뭐 지금까지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그런 신앙의 그 모토라 그럴까요? 저는 항상요 교회가 먼저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저는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것인가? 저는 늘 자나깨나 뭐 제가 뭐 담임 목사 할 때뿐만 아니라 뭐 전도사 할 때도 그렇고. 부목사 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저는요 교회가 먼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요 교회를 먼저 교회를 어떤 뭔가 물건 바꾸는 것도 저는 항상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 먼저 바꾸면요 그 다음에 저희 집 거 뭐 물건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항상 교회를 먼저 이렇게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제 개인적으로 또 저의 가정에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채워주시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교회를 먼저 늘 교회 먼저 생각하니까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구나 그냥 은혜로 주시는구나. 내 것이 먼저, 내 자식이 먼저, 내 가족이 먼저, 내 사업이 먼저가 아니었어. 항상 교회가 먼저였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너희 모든 것, 의식주를 다 보여주신다고요? 더해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로마서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신학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의 신학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냐? 그 은사를 가지고 뭐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공동체를 세워라.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으로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세워라.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전도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의 고민은 뭐예요? 감옥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될 것인가? 늘 교회를 위하여 염려했습니다. 너희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너희들이 사랑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또 교회들끼리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도와주고 구제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를 세워라. 공동체를 깨지 말아라. 성숙한 믿음을 가져라. 교회를 세우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우리 여러분 주보에 32절 33절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알렐루야. 여러분, 나와 같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내 기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 뉴욕의 한 전화국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5,000번의 대화 중 거의 약 4,000번이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이기적인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가족만 생각합니다. 나만 잘되면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피해줘서라도, 남을 못살게 해서라도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알렐루야. 나 때문에 주변이 기쁨을 갖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잘되고 복받는 길인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기자가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값싼 자동차를 공급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자동차요? 값이 싼 자동차. 자동차가 얼마나 비싸요? 오늘날도 비싸잖아요. 그런데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 때는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싼 자동차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편안한 자동차를 줄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한 차를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노력했대요. 돈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싸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한 차를 줄 것이, 이것을 사업의 목표로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 우리가 잘 아는 얼마나 그 큰 부호입니까? 신문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재벌 회사 회장에게 당신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이 강철왕 카네기가 얘기합니다. 나는 또다시 모든 사람이 필요하게,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기업 철학이었다는 것.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모든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내 사업의 목표다라는 것. 지금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나는 사람들을 필요를 채워주면 나는 또 부자가 된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한 목표를 세웠다는 것이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한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나도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때 정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여러분, 제가 어떤 그 목사님 설교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제일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자식이 밥 먹는 거래. 맞아요?
자식이 밥 잘 먹는 게요, 그것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야, 자식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탄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한 사람은 알버트 슈바이처. 두 번째는 알베르 까미예요. 슈바이처 박사는요, 박사 학위를 네다섯 개를 가진 실력가예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학대한 것을 속죄하는 의미에서 그는 흑인들이 사는 지역에 선교사로 가서, 의사로 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질병을 고쳐주고, 그러한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지의 불모지에 가서 아주 그냥 취약한 가난한 지역에 가서 봉사하고 섬겼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탔어요.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노벨상을 가지고, 그 상금을 가지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병원을 지었어요. 그리고 약을 사다가 무료로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섬겨줬어요. 그런데 무신론자, 실존주의자 알베르 까미는요, 그가 노벨상 탄 돈으로 아름다운 그 멋있는 그 지역에 고급 별장을 지었어요. 누구를 위해 지었겠어요? 자기를 위해. 야, 상금 받았으니까 이걸로 별장 지어가지고 남은 생활을 재밌게 보내자.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신나게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돼요. 이러면 교통사고로 죽으면 그 아름다운 별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로 설명드렸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작가,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를 운영하는데 장사 잘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물건을 트럭으로 때울 정도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와가지고,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이웃 가게들이, 그냥 조그만 슈퍼 같은 거예요, 그냥 이웃 가게들이 문 닫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 날부터 상품을, 그 물건 떼오는 거를요, 줄였다는 거예요. 물량을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을 줄여서 다 팔고, 이제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면 물건이, 재료가 다 소진됐습니다. 다른 가게로 가세요. 이웃 가게로 손님들을 일부러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시간이 남아요, 안 남아요? 시간이 남아서 자기 일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인 거예요. 옆에 가게를 뭐하게 하려고요? 매출 올려주려고.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자기 가게 잘 되는 거 좋죠. 근데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소설을 썼어요. 이 소설이 뭐예요? 빙점. 현상 공모에 당선이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가게에서 버는 수입보다 몇백 배의 더 큰 수입을 얻게 돼. 뭘로요? 소설가로. 여러분, 이분이 가게 잘 돼가지고 가게 사업하는 걸로만 끝났으면 소설가가 됐을까요? 그렇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야, 그냥 사업가로 끝났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23년에 시카고에 있는 엣지워터 비치 호텔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부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미국의 한 호텔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시카고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다 모아서 회의를 했어요. 강철회사 사장, 공익회사 사장, 가스회사 사장, 곡물업자 사장, 뉴욕 증권거래소 소장, 국무위원, 월가의 거물, 전매회사 사장, 국제안전은행의 행장 9명.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25년 후에 그들의 행방을 알아봤어요. 강철회사 사장은 망해서 빚더미 위에 앉았고요. 공익회사 사장은 외국 망명생활을 하다가 무일푼으로 객사했고요. 가스회사 사장은 미쳐버렸고, 곡물업자 사장은 외국에서 고독하게 죽었고, 뉴욕 증권거래소 소장은 형무소에 갔고, 국무위원은 형무소에 출감했다가 곧 죽었고, 월가의 거물은 자살했고, 전매회사 사장은 자살했고, 국제안전은행장의 그도 자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예화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세상의 뭐 부와 명예와 뭐 권력, 뭐 힘,
대단해 보이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제대로 쓰임받지 않으면 뭐예요? 하루아침에 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바람과 같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 돈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돈에 목숨을 걸고 그 돈에 인색하고 그 돈에 우리가 아주 그냥 욕심을 갖습니다. 죽을 때 돈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목사와 전도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선교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됩니까? 영혼 구원으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이 많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뭐를 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해야 돼요. 내가 몸이 건강해. 건강한 몸으로 뭐 해야 돼요? 영혼 구원해야 돼요. 내가 남보다 물질이 많아요. 그 물질로 뭐 해야 돼요? 영혼 구원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영혼 구원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누구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 갈 영혼들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당연히 할 일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목표를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사명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5절로 6절 시편 37편 5절로 6절 찾아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827쪽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알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목표를 정하고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내 공의를 빛같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신 것으로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맡기지 못하면요 우리는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아무리 신앙 좋은 것 같고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은데도요 어떤 시험에 빠지면요 그 사람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나중에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은요 히브리어에서 굴린다라는 뜻이에요. 뭐 한다고요? 굴린다. 큰 돌을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여러분 굴러 그냥 굴리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돌을 굴러가게 놔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제는 뭐 미래가 막 걱정되지 않습니까? 뭐 이제 뭐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는 뭐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문화가 지금 뭐 문화 지금 활동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정말 인생이 지금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걱정한다고 뭐가 해결이 됩니까? 염려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하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맡기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근심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앞길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 맡기세요. 여러분 자식들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라. 오늘 말씀에 제가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처리해 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편 55편 가보세요. 55편 조금만 더 넘겨볼까요? 55편 22절 55편 22절 구약성경 841쪽에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알렐루야!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뭐예요? 의심이 뭐예요? 요동하는 거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자주 찬양하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이 많으시죠? 이 생각 저 생각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그 요즘에 이제 막 모이고 막 이제 이런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는 릴레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릴레이 기도. 그죠? 뭐 혼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는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뭐 모이는 게 힘드니까. 저도요, 9월 달에,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9월 둘째 주에 저는 미국 뉴욕 갔어야 돼. 워싱턴, 저 미국 동부 한 번도 못 가봤어. 야, 미국 동부 한번 간 올해 우리 교육자들 해외 연수 가는데.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못 가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해외를 못 가니까 국내라도 가자 그래가지고 부산 통영 간다고 또 그것도 뭐 운전해서 오라고 처음에 또 계획을 잡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없어졌어. 그래서 저 동해안으로 또 축소하자 그랬다가 또 없어졌어. 이제 모이지도 못해. 그리고 뭐 교육자 외에도 다 없어졌어.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모이는 게 힘드니까요.
이제 시간 될 때 교회에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가능하죠. 여러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또 뭐 태풍이 오고 장마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야, 그리고 9월부터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좀 이렇게 적어서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기도. 또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기도하고. 하루에 한 시간은 기도했으면 좋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교회에 와서 뭐 시간 겹치지 않게 우리 뭐 릴레이 기도로 오전에 50분 오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냥 혼자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새벽에 50분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50분은 저녁. 또 밤에 50분은 밤에 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55편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자. 여러분의 무거운 짐, 뭐예요? 염려, 무거운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 있습니까? 걱정, 염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얼마나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 내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다 맡기세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막 걱정되고 염려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기 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여러분의 염려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 맡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시편 묵상하면 어때요? 다윗이 자기 염려, 걱정, 근심 다 성경에 예? 시편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염려, 걱정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하는 죄라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두려움만 더 쌓이게 됩니다. 또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요즘에 로마서 말씀 보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구한테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원수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세요. 다윗이 훌륭한 점이 뭐예요? 자기의 손으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이요 너희가 유대인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중된 자가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사울이 왕을 잘했으면 다윗에게 왕권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울이 다윗 괴롭히는 거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다윗에게 왕을 기름 부었잖아요. 근데 왜 다윗을 기름 부었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실패가 다윗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울을 욕할 수가 없는 거야. 사울이 잘못해서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다윗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대적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옮겨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싸워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깁시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결과를 맡깁시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 그쵸? 작정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작정 뭐 금식 기도하고 그런데 여전히 걱정해. 그러지 마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따라합시다.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전 요즘에 이 역전되리라는 찬양을 많이 해요. 차에 타면 항상 이 음악을 들어요. 찬양을 드려요.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의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막 성격이 너무 급하잖아요.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기다립시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다려요. 여러분, 택배 보내서 택배 주문했으면 올 거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어떤 거는요, 하루 만에 오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뭐 이틀, 3일 만에 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뭐 가전제품 이런 건 일주일도 기다려야 돼. 뭐 자동차는 몇 달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뭐 집 같은 거 계약하면 뭐 몇 달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모두 분양 같은 거는 뭐 몇 년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했으면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여러분,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한나가 막 눈물을 흘려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돌아갔어요. 여러분, 철야 기도했습니까? 금식 기도했습니까? 새벽 기도했습니까? 작정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야,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그러나 여러분, 그 의심과 그 두려움과 그 모든 걱정, 근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목표를 정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그러나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뭐 지금 코로나가 더 심해질지 이러한 지금 단계가 오늘 올라서면 기도해 주신 것처럼 3단계, 뭐 4단계, 뭐 5단계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내려갈지 알 수 없어. 여러분, 전문가도 알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영혼 구원을 향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하시고 오늘 박윤희 성도가 봉헌 기도문 있으시죠? 뒤에 우리 이건사님이 대신해 주세요. 네, 봉헌 기도 해주시고 올라 목사님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 난 지켜내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끝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에 거룩하고 복된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또 병상에 또 치료받는 자들, 하나님 더 이상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지지 않도록 주님 고쳐주시오. 우리 이 땅에 죄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드리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고쳐주소서. 우리 다같이 지한 모르고 기도하며 우리 홀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하며 마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고통하며 신음하는 백성 하나님 많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옵소서. 주여 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 지금 이곳에 임하시오.
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